마늘을 갈아서 보관할 때는 요 생강을 함께 넣어서 갈면은 맛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. 이렇게 요게 지금 1kg 마늘 1kg를 따서 이렇게 다 깨끗이 한 다음에 생강은 이렇게 1kg에 요 정도 요거 넣고 함께 갈아서 이렇게 믹서기에 갈면은 안 되고 커터 기능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으로 해서 갈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커터 기능으로 다지면 물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마늘이 다져진답니다. 여기 딱 좋아요.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서 도구로 이렇게 모양을 내서 올려주세요. 그리고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.